그들이 털어놓은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렇게 끌려간 여성들의 삶은 처참히 무너졌다. 순결한 처녀로 시집도 못 가고 상처를 버린. 떠나하나님이여.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기나긴 시간에도 씻어낼 수 없는 기억이 있다. 경남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올해 94세 박숙이 할머니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노환과 지병으로 이젠 거동조차 불편한 처지. 그래도 그때의 기억만은 선명하다. 나라가 없었어. 일본 놈들이 다니라. 나라 없는 백성이 되는 게 지금 마음대로 잡아가는 게 잡다 일본 대고 가서 일본 대고 나오여 가갖고 여러 시를 갈게 많이 있어요. 여자들이, 처녀들이, 각수들이랑 만주를 대고 가. 만주 대고 만주 상해라는 데 들어가서 상해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안부 생활 지키는 게. 그래 7년이 있어. 7년. 16살 소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지금 말 안 든다고. 말 안 든다고 야구방망이 때려갖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당한 게. 맞기도 많이 맞고. 말 안 든다고. 죽으려고 동맥을 다 끊어서 봐. 두 군데나. 팔로. 20살에. 20살 죽으려고 내가 이랬어. 해방 후 천신만고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자식을 낳을 수도 없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입양해 키우며 살았다. 그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성노예 사실을 꼭꼭 숨기다 5년 전에야 세상에 공개했다. 내가 아들 키웠다 이가. 남의 아들. 내가 이안부 출세를 하면은 아들 해고가 길을 못 편다. 너 엄마 이안부 출세라고. 그랬담지. 아들 키우려고 안 했는기라. 안 하고 아들 키워 장계 다 보내고 취집 다 보내고 그러고 했는기 내가. 그러겠담지 아들 생각도 안 했어. 마을 앞 갯벌에서였다. 조개를 줍다 일본군에게 붙잡힌 그날 이후 삶은 송두리째 망가졌다. 할머니는 눈을 감는 날까지 일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잘 못다 해도 용서는 못해. 나는 용서는 못해. 죽을 다 죄를 지었다 이거. 죽은 다 죄를 짓고 있어. 지은 죄를 가도 용서하면 뭐할 거라. 용서가 되나? 안 되는 길. 지은 죄는 벌로 받아 이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는커녕 아직도 일본군 성노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의 증언만 있을 뿐 가해자인 일본군의 증언은 듣기 어려웠다. 우리는 전쟁에 참가한 전 일본군을 오랜 취재 끝에 찾아낼 수 있었다. 일본 토치기현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 전쟁에 참전한 전 일본 군인이 살고 있다. 손주인 네모토 마사루 씨의 제보 덕분이었다. 올해 96세인 그의 할아버지는 중일 전쟁에 참전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네모토 씨의 기억은 또렷했다. 엄마 옷 도려서 갔다 그런데 엄마
病気になったら鉄物だなんかそういうのの技術屋だったもんだから、まだ連帯音部付きになって、そんで父親が通通して、その近くに川がなんていうか、のんこって川が流れてたんですよ。そのいつりに50クリンタが通通して、네모토 씨가 근무했던 곳은 당시 소련과 중국의 국경이 맞닿은 하얼빈 근처 치치하얼시. 그 부대에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다고 했다. 허름한 건물을 활용해 만든 위안소였다. 온전히 1조 한글라인의 도구로 난다고. 근데 이 안이와 온전히 식구의 이 안이 고야 난다, 고야. 그리고 이어지는 네모토 씨의 고백. 付き合った人は18歳だったな。ほんで泣いてんだよ。日曜日と。할아버지의솔직한증언에손자는적잖이놀라는눈치였다。心情というか。ヤンクと遊んだんでしょ、結局。遊んだっていうか、その相手をさせ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何回ぐらい、何回もだったかな。あそこには何人いたんだったんべ。まあ他遊びのとこにいいから、慰安所に遊びに行ったさ、日曜ちょっと。人数は何人かっていうのは、人数は、まあ俺が遊びに行った時には、30人ぐらいだんべな。당시위안소를드나들면서도죄책감은전혀느끼지않았다고했다。네우리일할수있는미리라가라네와래것도희대니야라서그렇지아니와전전도지야이만났때미리봐와래것도는내겐도희대도시티와와래것도시탓아니와소뜸나갔던다고나이일본군성노예로살았던여성들의고통을짐작조차못했던것일까？지금도그상처를안고살아가는피해자들의모습을보여주었다。今も苦しんでいる被害者たちのことを見て、どう思うかっていうことなんだよ。だからね、全然かわいそうだったとか、なんだとかっていうのはいくらか思ったけども、今、悪いことだっていうふうには思わなかったか。思わない。今でも思ってみる。だから その辺が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よ、私は。私は悪いことだと思いますよ、私は。だけど、当時を生きた人の感覚からすれば、悪いことだとは思わ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その辺が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よ、私もわからない。なんで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悪いことだと思わないのかっていうのは。위안소에서성폭력을자행한일본군인들은전쟁후일상으로돌아와평온한시절을보냈다。죄를범했음에도대부분의참전군인들은그시절을훈장처럼자랑스럽게여긴다。보수적인일본사회에서할아버지의이러한증언은상당한부담이될수있다。그럼에도마사로씨는왜증언을하도록설득한것일까？마스코미でも아사히신문は本当だ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るし、だけど産経新聞はただの証拠や売春婦だって言ってるわけですよ。だから誰の言ってることが本当なのかよく分かんなかったんですね、はっきり言って。だけどたまたまその祖父から、はい、祖父を食事に連れて行く機会がありまして、はい、でその時に戦争の話になって、はい、従軍慰安婦問題とか言ってるけどそれは本当なのっていうふうに聞いたら、はい、もう全部本当なんだよって言って、はい、でそれでびっくりして、はい、まさか自分の祖父がね
その慰安婦問題の体験者だとは知らなかったから、うん、なんていうのかな、使命感っていうか正義感っていうか、その自分のその身内からこれだけの証言を聞ける人ってのはそうはいないはずじゃないですか、結局。だそういうのをやっぱりその伝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なっていう、その何ていうか義務感っていうんですか、そういったものですね。일본군성노예의존재를증언해줄또다른인물을수소문끝에찾을수있었다도쿄근교에위치한타치카와시이곳에서만난이도중일전쟁에참전한일본군인출신이다감독さんの兄さん通訳の私の部隊の大隊本部を置いて、それからさらに乗車チーム、声援チーム、その他のところに中隊本部を置いて。마스모토씨는당시중국산시성에주둔하던일본군부대위생병으로복무했다그가근무했던부대에도위안소가있었다まあ実際は将校や下士官が行くんでなかなか兵隊までは行け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それでもまあ受けにいる兵隊たちはあるいは行けることも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けどね。그는성노예피해자들이강압에의해왔다는사실을기억하고있었다위안산たちだってそのことを自分で進んできたわけじゃないし喜んできてるわけじゃないんだけどもまあもうさせられているっていうかそれこそもういやって言ったら殺されるかもしれん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恐怖はあったんじゃないし、ないでしょうかね。それは分かりません。それはその慰安婦たちを世話しているその部族の人たちがやることですから。慰安소제도에대해좀더많은증언을해줄수있는군속출신자를찾아나섰다한요양소에서만난전일본군군속마스바라씨는위안소의실상을생생히기억하고있었다慰安所がそのあったんですね。でそこへその出入りするには庶務係で発行するわけですよ、出入り票をね。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ましたから、その中で自分自身の出入り票も持ってですね、それでまあ慰安所行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いいんですよ。마스바라씨의증언은좀더분명하고구체적이었다이런것도있어요맞다게도뭐조선からね군についてはそのまあ月30円でね当時のお金ですよね食費もそれから宿泊料もただだからそこ行って海軍のね将校のいろいろな雑用手伝う仕事だから行きませんかというお話をで朝鮮にはタルトへ来たと。일본군이위안소에여성을끌어모을때어떠한속임수를동원하였는지에대한명백한증언이었다月に1回ね検診の 日がありましてね性病検診ですねでそれに行く日がまあ唯一ね休みの日だったと思いますよね뒤늦게성노예의참상을증언했지만그는마음의짐이여전하다고했다自分のやっぱり妻とね妻とか子供がねそういう目に遭わせられたとすればこれはね誰でも許せ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
중일 전쟁 당시 일본군은 중국 땅에도 많은 위안소를 설치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여성들이 이곳까지 동원됐다. 할머니도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다. 허베이성 우한시에 당시 위안소로 쓰였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지칭리 위안소 골목의 세 번째 집, 29호는 할머니가 붙잡혀 있었던 곳이다. 충남 서산이 고향인 할머니는 17살에 이곳에 끌려왔다. 중국에 도착한 뒤에야 위안소란 사실을 알게 됐다. 괜히 나를 막 쳐서. 그래서 처녀가 한 남자 하나만 해도 죽었는데 그게 막 쳐갖고 왜 하나 하고 돌아보더. 아유, 뺀주간이 오줌도 못 싸서 아파서. 좁은 방에 갇힌 채 하루에 20명도 넘는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 아무런 자유도 없었다. 건물의 모든 문을 쇠창살로 막아놓아 바깥 공기도 쐬지 못하게 했다. 전쟁이 끝났지만 수치심에 고향에 돌아갈 수도 가는 길도 몰랐다. 28에 딸이 셋 있는 중국인 남자와 결혼했다. 유부딸이지만 잘 키워내 중국 정부로부터 훌륭한 어머니상도 받았다. 그렇게 할머니는 일본군의 청춘을 짓밟혔다. 난 순결한 처녀로 시집도 못 가고 상처를 버린. 취재 도중 일본군 성노예에 대해 새롭게 증언할 일본인을 찾아냈다. 그는 전 아사히 신문 종군 기자였다. 안녕하세요. 도우도 오지 그라사이. 어택시가 문어 됐어. 하이, 안녕하세요. 1940년의 8월에 1ヶ月간 중국의 전쟁을 신문기자로서 취재했습니다. 문호 씨의 나이는 무려 101세. 전 세계적으로도 몇 남지 않은 태평양 전쟁 종군 기자다. 당시 문호 씨는 중국을 거쳐 일본의 새로운 점령지였던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이동하며 전쟁 상황을 취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는 일본군 부대 안에 설치된 위안소를 방문했다. 당시 만난 위안소 여성들의 모습을 그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지만 오키나 소유 위안소가 모갔다노와 자카르타노 나가노 파사르바루 어타스가 쇼크를 受けたというのは その女性が男性と一緒に寝る この枕のこの後ろのところに棚が そこへ 女性の家族の写真がずらっと貼ってあったんです。 그러나 당시엔 이런 사실을 보도조차 할 수 없었다. 문호 씨는 종군 기자로 전쟁터를 누비면서 군에 의해 모집되고 관리된 위안소를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군 성노예 제도가 자발적인 성매매였다고 주장한다. 소가 도구로가 도구로가 뭐또뭐 다니냐고 또. 그 1년간은 일본의 どっかから 남포의 전장에 가는 때에 船に乗るのは その軍用船は 전부 군대에 관리시 군의 許可 나시には 誰も 乗れないんですよ. だから その船에乗せて 韓国の 5, 6人 ずつの女性を 何組か 何十組か あるいは 何百組か 分かりませんが 運ぶというのは 軍隊の 軍事作戦として決まって 명백한 군사 작전이었다는 그의 증언이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도시 난징. 그러나 이 화려한 도시에서 78년 전 씻을 수 없는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1937년 7월,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텐진과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를 거쳐 12월에 난징까지 점령했다. 당시 수도인 난징에서 일본군은 중국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단 6주 동안 30만 명이 살해되고 부녀자 2만여 명 이상이 강간을 당했다. 전쟁이 끝나고 중국과 일본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만 건의 여성 성폭력에 대해선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그렇게 7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 세월 피해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미 만난 적이 있는 장수홍 할머니는 감독을 반갑게 맞이했다. 과거의 치욕으로 집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던 할머니였다. 난징 대학살 당시 할머니는 일본군에게 처참히 능욕당했다. 집을 방문하기 석 달 전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서 장수홍 할머니를 만났다. 온전치 못한 걸음걸이는 일본군에게 당한 상처 때문이라고 했다. 모든 기억이 흐릿하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어제처럼 선명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만행이었다. 목숨을 건진 게 기적인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후유증은 너무나 심했다.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할머니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那么除了这之外呢，国际法庭还做出明确的判决。在一个月内，在南京城内就发生了两万多起。这个两万多起呢，不是两万多名，一起当中可能会有好几名这样的妇女，遭到了日本的强奸和轮奸，所谓轮奸就是几个人。
당시 피난을 가지 못했던 난징시 여성 대부분이 강간과 학살이라는 피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2년 뒤 난징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다. 이제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해 싸우잖아요. 그럼 그 나라를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 여자들을 성폭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 자기네 여성들이 이 폭력을 당했을 때 뭐 나라를 우리가 다 뺏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Means of war가 되는 거죠. 성폭력. 일본군의 전쟁 중 성범죄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일본군은 군 위안소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군의 또 다른 계획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일본과 상하이 있대 상하이 때 했습니다. 거기서 日本の軍人が 中国の婦人たちを、まあ、強姦をして。どこの部隊でもそういうことは行われたんでしょう。そうですね。もう女性がいたらもうどこでも兵隊たちがいいじゃないし。そして、性病が蔓延するんです。兵隊たちが使い物にならなくなるんですよ。だからそういうことからね、 日本が 慰安婦制度って作ったんですよ。そして慰安婦を連れていくことになったんですね。だから兵隊守るためですよ。そのイギリスにこう山ほどそのコンドームがあったってことは、兵隊たちを守るためにそういうことに日本軍はや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だから兵隊たちには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인들의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위안소 제도가 적극 활용된 것이다. 3月の1日に上陸作戦が始まって、そういうふうにしてジャワの新しい生活が3月1日から始まって2ヶ月半ごとで 위안부가 登場してくる。だから兵隊のあの要求をこの交換やなんかに行かせないために、とにかく戦場で兵隊の相手をする女性をね、どっかから連れていかなきゃいかんと、中国の戦場であまりにも 日本が悪いことをして中国の民衆全体を敵に回したから、今度は連合軍と戦う時には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はダメだと。だからそういう状況の中に今の慰安婦の問題が出てくるわけです。 일본군이 주도적으로 여성들을 모집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도 최근 발견됐다. 김문길 소장이 일본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찾아낸 위안부 강제 연행 문서였다. 그 하야시 부대가 부대장이 이제 22살 문에게 이 증명서를 가지고 가라. 가져가서 이제 연행에 오느라. 그 문서 내용이 이제 연행에 오느라. 연행에 올 때에 모든 편리를 도모해 주라. 자기 도장 찍고. 여성들을 연행에 오라는 문구가 명확하다. 여기에 일본군 부대장의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다. 그럼 이걸 바로 군인 부대장이 발굴하고 연행해오라. 그 연행이라는 말은 일본말로 우리말이나 죄를 지은 사람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일본군 위안소 제도는 일본군의 사기와 군 전력을 높이기 위한 전쟁의 도구로 쓰인 것이었으며 명백한 군사 작전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군은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태평양 22개국 점령지 곳곳에 군 위안소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특히 그 가부장제 문화가 오랫동안 정착이 됐던 나라고 자본주의화를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이루면서 그 성매매 제도
공창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벌써 16세기 중반부터 만들어진 나라고요. 군사주의하고 같이 갔잖아요.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근대화를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너무 그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체계적인 군위안소 제도를 만드는 거죠. 중국 후베이성 샤오간시. 이곳에 종전 후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있다. 나와 계시는 거?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하루 종일 내다보고 계셨다는 할머니. 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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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2년 전 만났던 한국에서 온 감독을 기억하고 있었다. 살갑게 방으로 안내하는 할머니. 한국은 정신저 부조들을 알아, 부조들. 야, 야, 좀. 네? 내 속은 아, 일본, 아, 일본 거이죠. 이제 알아본 거이죠. 일본 거이죠. 오, 먼저 쏘래서 쏘러졌죠. 쟤 망할래. 저 코에 쏘네. 이곳에서 70년 넘게 산 할머니는 우리말을 거의 잊었다. 시 왔냐며. 아이고, 저도 주시는 거예요. 아, 시시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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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조심 화두서부터 우리. 조심 화수만이 우리 대왕지 화를 쇼로 해도 준쇼로 하 니도 망토 토란 띄워 띄워 쇼는 일이 그 일은이야 그 일은 쇼라이 준 쇼샤 띄워 리후도 띄워 띄운 첸도 준 나니 할머니는 갑자기 말문을 닫으셨다. 회상에 잠긴 듯 감독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몸 패도 번지수도 그리고 갑자기 고향 노래를 부르신다. 떠나하느님이여 욕하지마 마음이 철리면 기척이 철려 기척이 철리면 마음이라 철려 2년 전 처음 만났을 때도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란 것만으로도 무척 반가워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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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람이 왜 가자고 했어요, 할머니? 태모대 다 출소죠. 저런 니들 안 지내죠. 출소죠. 저 아이즈 초신은 일로 이치. 이치죠. 다래복죠. 다래복. 뭐? 무대 무대 웅화. 인진 무대 웅화. 나니 끈도 줄어나게라. 어려서 부모와 헤어져 궁핍한 생활을 했던 할머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행 기차에 올랐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위안소였다.
그곳에서 3년 가까이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 해방 후 위안소를 도망쳐 나왔지만 고향으로 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아이 딸린 중국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중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했던 박차순 할머니. 평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 전라북도 전주. 할머니 고향. 네, 고향. 할머니 고향. 뭐 내 고향. 奶奶，以后有机会带你去韩国好不好？不，不。想不想去？不去。为什么？不去。没得精神，脑子也没得，眼睛也没得，运气不中，你胯子没得，这这这么事。 건강 상황이 안 좋아서. 麻烦，麻烦。경력도 안 좋고 이. 如果现在还活着. 我没有人。 할머니 기억의 시계는 중국으로 끌려온 1942년에 늘 멈춰져 있다. 저희 저 예미 천리님한테 지리님한테 쪼놓고 쪼놓고 还是就是和那么些还是想想朝人亲 像朝鲜，像他们地方，像韩国地方。我家不睡了，好苦。好苦，不睡了，不睡了。天天痛心呐，不睡了。你们还好，我说朝鲜好。韩国好，韩国好。 想操心，那回不回家啊？都没没得用，老了，年纪大了没得用，七十么样的？啊，不是。 도라지 도라지 신신 산천에 백도라지 도라지 캐로 간다고 요리 핑기 저리 핑기 대더니 가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소 보고 싶소 아 우리 조신네 할머니 보고 싶어 생친 인가가 왜 끝났어 Imperial Japanese government's role in these crimes, it creates a legal precedent. 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お詫びしたいと思います. 할게요 할머니 떠나는 고향이요 잘 있어요